했는데 이제 4월에 들어서 교장님하고 연습 주제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 나눴어요. 그때는 뭐 학급 경영을 얘기할까? 요즘에 인기가 이제 아이들이나 선행동이에요. 아이들이나 선행동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있고. 근데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교사 소진을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 소진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 교사 소진을 이제 아이들은 낯설 행동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범위를 줄여서 왜냐하면 오늘 더군다나 3월 4일 첫날인데 좀 교직을 좀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요 유인물 나는 주면 이게 이제 첫 수업 시간, 즉 내일 가진 선생님들 내일 수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수업하실 때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 예시예요. 제가 저는 중학교, 천호중학교 마지막 학교는 천호중학교였어요. 4년 동안 천호중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 90년대에는 그 동북고등학교에 있었어요. 동북고등학교에 있다가 국립을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여기 그림사전은 좀 유치하죠? 이건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작품입니다. 제가 첫날 내일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예시작을 준비를 해요. 원래 우리 예시작하면 미술 선생님들이 출판에 그 거기 앞에다 이렇게 예시되는 작품들이 늘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도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를 안내할 때 어떤 대표적인 우수작 그 예시작을 제가 여기 그림 표정을 고르놓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공부를 잘한 아이일까요? 못한 아이일까요? 네, 제가 이 상품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 오늘 하나씩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1번은 원래는 제가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게 있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아무 게 어떤 애예요? 담임 선생님이 일하시다가 저를 쓱 보시면서 쿨하게 아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아 그런가?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걔 연습장 펼쳐놓은 걸 본 거예요. 근데 만화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모르는데 뭐 너 그럼 만화나 그려라 그러네. 근데 그냥 그리지 말고 교과서에 나온 단어가 그려봐라. 그치 그 단어만 그리지 15개 그려왔네. 네. 그래서 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화이트로 이게 지금 20년 넘는 자리예요.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나눠줬더니 제 장애 그 망나니 같은 중년이들이 이거 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이게 뭐지? 아 이게 다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청각에 호소하는 쪽 잘 설명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 다른 애들도 있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 저도 빽빽이 암시했어요. 5번 수화에 10번 수화. 그게 공부의 공부 전부인 줄 알았죠, 저도. 그 다음부터, 아, 외지 말고 표현해 볼래? 그 뒷면 보시면, 첫날 다 애들이 나눠주기 잘해요. 보호사 추천서. 이게 지금, 어느 대학, 무슨 과 추천서일까요? 어느 대학? 예술계. 네? 네. 맞추시면 상품 드려요. 시간은 기준 못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예. 네. 미대 추천서예요.
근데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하니까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가지고 추천서를 이렇게 실제로 선생님 이런 상상하셨어요? 추천서 안에 그림이 들어있어. 제가 그냥 직접 칼날을 넣었어요. 처음에 수행평가 처음 네 번에 걸친 수행평가인데 처음 수행평가는 정말 그림판으로 그냥 아주 허접해요 사실. 그런데 마지막에 부부의 작품을 얘가 선보입니다. 얘가 그 당시가 아직 남자가 누가 휴직하는 개념이 없던 때예요. 그런데 얘가 단원의 주제가 남녀평등이었거든요.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 표정. 얼굴 쩔죠? 애들이 이런 걸 보고 쩐다 그러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못 써줄 게 뭐 있니?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추천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로 날로 먹었습니다. 왜 날로 먹었냐? 제가 쓴 게 정작 제 의견은 단 한 줄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가 쓴 의견이에요? 단 한 줄이 아닙니다. 이거 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에. 네. 아까 훨씬 많으셨으니까. 왜 마지막에 자꾸 이겨주세요? 현실성으로 훌륭한 미술 학교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네, 맞습니다. 날로 먹은 추천서죠. 그냥 딱 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날 애들에게 훅둥 달아오기를 한 거예요. 어? 나도 이런 재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수행평가를 하면 저 선생님이 내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니? 그걸 아이들에게 증언이. 그런데 그 다음에 부엌과 세트 예시 밑에 있는 주소로 가시면 바로 선생님을 내려가 주실 수 있어요. 파일 부엌과 세트 예시를 또 나눠줍니다. 자, 선생님은 뭐 점수 높은 애들만 과세트에 써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써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써드리냐면 그런데 퀴즈를 하나 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난으로 과세트에 몇 글자까지 써줄 수 있다? 맞추시면 안정됩니다. 천오백 바이트 몇 글자? 글자. 바이트 맞습니다. 바이트. 500자야. 그 선생님이 하나는 선생님이 꾹꾹 눌러가지고 500자 빡빡 채워준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 수행평가 봅시다. 4시간 진행되는 포트폴리오 수행평가에 다른 차들도 빠짐없이 참여하였음. 이거는 파일에다가 학습지 다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은 이런 결과를 결과로 보답할 것.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교과세트 예시는 가능하면 동교과 선생님들이 지혜를, 아이디어를 모아서 같이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런 수행평가 했더니 애들 반응 괜찮았거든요. 같이 해보실래요? 그리고 똑같은 이런 예시를 주시면 더 좋죠. 왜? 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애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네 글자? 날로 먹는 거라서 요즘 선생님들이 생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톡방이 400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톡방에 한 사람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다? 대충 봐주. 네, 그거 어느 선생님이 그런 거야? 애들하고 단톡방 만들 때 이런 시간을 못하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15,000명이. 제가 15,000명이 돼가지고 막, 그다음부터 삭제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고 여기 아 이건 나중에 날로 먹는 방법 똑같은 조기를 한 명만에 다녀줘요 12월달 그리고 얘들아 니네들이 하는 거 형광등 넣지 형광등 넣지 않아요 그럼 전 그거 와서 정신에 들어서 얘들이 형광등 넣지 않고 이건 한글 파일에서 쌍 남겨놓고 원복사에서 붙여놓고 근데 이게 아쉬운 거는 태양이 좋고 그 훈련이 해마다 달라 그거를 꼭 하시고 출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들을 때 이거부터 접지 말라는 애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자, 자기 소개자로 이건 이제 영어까지가 영어로 썼어요. 근데 한글 쓰셔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두 번째 장래 희망. 저는 담임하면서도 그렇고 이 애들에게 장래희망, 태어날 거에서 도와줘야 돼. 애들 자꾸 옆구리 쑤셔야 돼. 장래희망, 자꾸 스펜트해야 돼. 이거 태어날 때 공략으로 내놓는 나중에 돌리자. 그 목표가 있어. 그것도 상품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 이거는 책을 드릴게요. 왜 애들 보고 자꾸 장래희망을 생각하는 거냐? 대체로. 한 글자입니다. 이거 없는 애들이 사놓죠. 어떤 거? 오, 누구세요? 여기 오, 네, 출연입니다. 고맙게 주세요. 꼽니다. 조직이 지금 제가 조직계에 종사하는 40년이고 학교에만 30년, 35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꿈 없는 애들이 사놓죠. 첫날부터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미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미 요 부분들은 그리고 6번 아이 무대 장수 요 부분들은 이제 오늘 배태구단교 파급화 하나 떨어질까를 접수해야 부장님께서도 담임님들 아침에 담임 5시간 20분을 뭔가를 해라 뭐 이런 나오면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 위기가 위험한 기회예요. 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아침에 벨제스러운 정말 벨제스러운 그런 자유 학습 시간을 운영하는 비기를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보다는 거는 좀 이따가 설명 같이 학교 통일에 관한 부분 자 우리 첫수업 여기 영상 해설과 함께 보시려면 요 주소를 선생님 아니 이건 뭐 막 보실 필요 없고 아, 선생님도 명함 받으셨죠? 네, 명함에 맨 위에 있는 거 네이버 카페 네, 여기에 이게 이제 네이버 카페 볼륨 지우 도시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 게시글이 지금 현재 만 개가 넘는데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퀴즈도 내요. 자, 볼륨 지우 교실에 가서 자료를 검색하시고 근데 자료가 검색되지 않으면 상품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벤트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30분이 없어져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자, 테마가 있는 아침 자습 시간이고 요거 이제 단장에게 담임 선생님들 추진을 해야 될지 하시면 봤는데 뭐 교과 수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 네, 요 보드 이름은? 일박 2일 말씀하신 선생님, 요거는 이제 담임 맡으신 선생님께 드리는 날로 먹는 팁. 애들이 청소하는 거 싫어하죠. 요거를 학교 운영 비용
거기까지 다 있어요. 이거를 애들 숫자한테 사주시고 자기 책상 밑에 다 같이 내가 들어요. 그럼 청소 시간이 없어요. 초원이 어느 미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썼는데 좋은 거 그만은 1년 들어가도 휴지 떨어진 걸 못 봐. 애들 빨리 가고 싶어.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수유 막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개나리, 진나래, 꽃의 향연이 4월에 철쭉, 5월에 장미까지 여기 저는 잘 올림픽공을 이용합니다. 요건 여기 요 주소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요 주소는 꼭 안 하셔야 돼. 조부장님께서 물론 보내주시겠지만 여기 QR코드 QR코드 만드는 거 알아두니까 편하더라고요. 학습지에다가 이렇게 복잡한 주소에서 가다가는 특히 남자야 되는 걸 잘 못하더라고. 근데 QR코드 찍어준 주소 일치다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교사 수진 이 주제로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송년고등학교, 의정부에 송년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강의 영상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 2시간짜리 강의고요. 비슷비슷한 분위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고 자, 퀴즈! 우리 아까 이렇게 영상 제가 찍은 13초짜리 영상 요게 이제 3일 전에 날씨가 좀 3일 전까지 좀 추웠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 목표가 2만 보 걷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만 보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올림픽공원 한 바퀴 돌면 만 보가 돼요. 만 보를 오후에 틀었는데 이 바람이 보니까 나가기가 싫은데 산에를 원래 가는데 아차산에 가기가 싫어. 그래서 아유 그리고 이 보승진에도 걸어야지 바람 옆 방향으로 걸으면 낫겠지 이렇게 걷는데 저는 삐삐 메고 걷고 있는데 아 이런 젊은이가 있네. 이 날씨에. 아니 그래서 야 인생이 이렇구나. 누구에게 바람이 장애물이지만 누구에게는 뭐구나. 네? 날개. 날개 정답입니다. 요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정답입니다. 요거 정답. 학교 비품이 없으시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누구에게는 단계가 되더라. 그것도 제가 지금 와서 잘난 척을 하지만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늘 아래 뭐가 없다? 별은 뭐가 없다. 또 Under the 학교 안에서 지금 사실은 제가 와서 잘났다고 하는 건 지금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실은 이런 디스커션 하셔서 요즘은 그런 것을 교육하는 협의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막 협의해서 우리는 이런 거 해보자. 근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안내를 보겠습니다. 자, 8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침을 여기 좀 책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라는가가 남아있고 또 카포모 상담이 있고
그 두 번째 책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유튜브가 이게 유튜브 영상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올렸을 거예요. 영상 7,5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조회수가 안 나오냐? 너무 지읒지읒해서 그래. 지읒지읒 뭐예요? 너무 진지해서 그래. 맞춰주셨어요. 누가 맞춰주셨어요?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타이머인데요. 제가, 네, 예, 제가 오늘 한국에 컨셉이 있어요. ADHD 아이들이 시간에 그 뭐라 칸막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얘가 이 스타트팔 때 7분짜리야. 그리고 7분 딱 틀어주고 7분 지나면 삐리삐리삐리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산만한 아이들과 수업하는 전략입니다. 타이머. 이것도 어디 형님 있어? 어디 형님 가르쳐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진지해서.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어느 선생님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지리라고 지리 선생님인데 자기 이름을 지리라고 소개를 해. 그 정도로 정말 수업에 열일 가지는 분인데 그분이 고3 올라가는데 애들이 그 선생님 수업을 손뜨고 나가서 모의고사 보면 전국 평균보다 몇 점이 높게 나와. 그런데 선택 안 해. 왜 안 해? 너무 진지해.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걸 못 견뎌하는. 제가 이렇게 우스꽝 있으면 제가 이제 상품 그 고른 컨셉이 있어요. 그냥 아 내가 타고난 게 교사들만큼 진지한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진지해서 교사 됐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진지해서 재미없다고? 짜증나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런 소품만 있어도 애들이 이래도 봐줍니다. 아이고 내겠습니다. 그런 이유에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재미를 추구하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때 이제 우리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아침에 또 다른 공부가 들어가면 애들이 지쳐서 이제 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많아 재밌죠? 네, 이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AI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과잉정보에 힘겨워하는 한국의 학생들 이렇게 검색했더니 자, 이런 아이들에게 첫 번째는 동료 멘토링이다. 그러니까 제가 몇몇 고등학교 있을 때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요즘 애들이 물론 이 시험 때 배제는 자습 시간 주나요? 네, 자습 시간 준다. 자습 시간 안 준다. 배제를 체크구나. 지금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자습 시간을 못 줘요. 자습이 뭔지 몰라요. 자습이 뭔지 몰라요.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슬러화되는 게 사실 일반 뭐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한 거예요. 아침에 와서 이 교과별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했고 과목별로 그 내신 같은 85점 되는 애들, 이상 되는 애들, 걔네들을 멘토. 또 모의고사 같은 건 3등급 이내 되는 애들 중에 희망자를 멘토로 이렇게
이촌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 앉히기도 멘토와 멘티를 둘이 같이 여기 배려도 보니까 좌석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걔네들 짝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자습해라 그러면 자습 되겠어요. 물론 배자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또 몽대리기 위해 미술관은 많지. 또 사배자로 애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럴 때 이런 협력 시스템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 저기 있고요. 이것도 그 이거를 저는 모든 애들의 모든 활동을 생활기록에 다 적어주는데 우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수첩에 있습니다. 이제 항상 저는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애들이 왼쪽에 아침에 자려서 시간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제가 빨리 쓰는 거예요. 수학.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생활기록부를 엽니다. 12월에 바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 최신 기능, 구글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글씨 써. 사진 찍어. 그러면 이거 텍스트로 바로 변할 수 있어요. 구글의 기능 중에. 아시는 분, 구글의 기능 중에 아시면 해봐. 글씨 쓰시고, 책도 남의 책도 있는,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텍스트 누르고 그냥 그대로 텍스트가 되고. 그리고 내 글씨는 개발이다. 그래도 개발 써도 다 인식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쓴 글, 손글씨도 훌륭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유 정신 사납게 그걸 왜 해? 12월 달에 선생님들 다 바쁠 때 나만 혼자 룰루랄라 휴게실 가서 자. 그런 여유 있는 생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로 먹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평상시 다 적어놓고 그때그때 애들에게 바로 알려줬어요. 안개야 오늘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렇게 입력했단다. 그 애들이 멘토링 한 거를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입력했다는 걸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칭찬도 야단도 식으면 맛이 없어요. 칭찬은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 중간고사 끝나면 통지표에다가 뒷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약해 제가 참 약해 살았어요. 학교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거 한 줄 딱 썼어요. 그럼 생활기록부를 직접 붙여서 그냥 애들 나눠줘. 그러면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활기록부 우선 쪽수부터 세. 어떤 녀석은 넉 장이야. 근데 어떤 애는 벌써 여덟 장이 된 거야. 그럼 애들이 신기하죠? 어? 뭐야?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한 번도 민원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냐? 나는 오로지 팩트만 쓰거든. 뭐뭐 했다고 써. 의견 한문 한글자. 의견은 아예 안 써야 돼. 의견은 너의 생활기록부를 보신 그 누군가가 필요해 보신 분이 의견은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선생님의 목표다. 그래서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애들이 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와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치읓해.
뭐해? 친절 안. 아이고. 살자. 어, 정답입니다. 와. 박수 주세요. 네. 저는 담임 선생님께서 애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철저라고. 애들이 고개를 절려줘요.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봐가지고 저렇게 칭찬을 해주시냐 이거. 네. 정사가 져서 떨어지는. 2번 있고요. 제가 원래 학교에 저도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은 주거라고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좀 진도를.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선생님들요 인물을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주소 1736번 여기에 다 있으면 되고 해설도 있을 텐데요. 1번, 2번이 지금 이거는 학교 폭력 예방인데 실제로 제가 그 겪은 교직에 있으면서 겪은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번 사생대회 때 쭉 읽어 보시고 초성 퀴즈예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9번. 이거는 실제로 제 제자와 회신 메시지를 주고받은 실제 사례예요. 요 맥락에 따라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모두 400만 원 돈을 냈어요. 명령 맞아요. 뭐 때문에 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예, 박수 주세요. 정신적 피해를 이게 한계야. 네가 좋더라도 내가 마음에 상처받아서 우울증 걸렸어. 애들이 너무 몰라요. 이 정도 안 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치면 안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애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얼마 있어야 돼? 다들 있어야 돼. 그러면 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이거야 욕한 마디에 사줍니다. 이펙트. 그 다음 10번은 뭘까요? 정답입니다. 오, 와 이건 나도 맞추겠네. 독한 성격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 일정 연수 받을 때 강기원 변호사님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부장검사 시절에 소년원 원장을 하셨는데 두 시간을 배꼽 잡고 웃기는 거야. 근데 웃긴 얘기가 아니야 사실. 웃긴 얘기인데 손녀놈이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 멀쩡하게 똑같이 생겼어. 근데 하나같이 이게 있더라고. 뭐가 있어요? 울컥한 정도. 그래서 순간에 막 공중전화에 박스, 예전에 공중전화 있을 때 공중전화 여름에 임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애가 전 측면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이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이랬더니 이 씨발이 뒤돌아서 배를 칼로 찔렀다. 그런 스토리들을 100분 동안 한 거야. 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애들한테는 그래. 야, 성질 없는 사람이 누구 알아? 다 성질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못하는 성질이 누굴 잡아? 바로 자기 자신을 잡아. 괜찮죠? 잔소리뿐인 훈육에서 네가 A라는 행동을 하면 A 다시라는 결과가 오고
B라는 행동을 하면 B 다시라는 결과가 와. 그건 애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안내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2월부에 생활지도 구단을 애들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제가 여기에 2010년부터 했던 학교 분류 이런 퀴즈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여기 제가 올려놓은 거 강의 공모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분류 이런 내용을 모아놨어요. 문제들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생활지도부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하셔. 그러면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이걸 퀴즈를 진행하다 보면 점점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 어떤 애들인가요? 작년에 이 퀴즈는 그런 애들이 고개를 높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든 저경력 선생님이든 아무 관계없죠. 와, 저 선생님 무섭다. 별거 당하네. 애들이 함부로 못하죠. 이런 문제들을 제가 몇백 문제 나눠주십니까? 선생님께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거는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이 7,50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 뭐에서? 진지해서 그래. 우리들이 하는 영상교육도 진지하면 잔소리야. 그럼 선생님 싫어. 자꾸 선생님 미워져. 그 대신에 제가 이 노래로 하는 영상교육을 이쪽 노래로 하는 인성교요. 이건 천호동에서 만든 거예요. 요구엄마장이 일러놀리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한 녀석이 누구니 엄마 장애인 아니면 나 손에 장지진 이렇게 올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마다 다 붙여드렸어요.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서 학교 폭력. 틀린 말 아니어도 학교 폭력. 여기에서 제도 이거를 알려줍니다. 같이 이것도 요거는 고등학생 우울한 친구들을 이해하는 담장은 기계나고 손가락 근데 박자가 똑같죠? 이거 올림픽 공원 조깅하다 만들었을 거예요. 3회 3회 다 뛰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이게 남 거라서 이런 거 별로 생각 없을 것 같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러면서 과연 꿈꾸면서 누가 뭐하는 습관인데 요거는 아까 욱하는 성질 그거 한날 이 노래 같이 본 마음 좋죠. 그러면
같이 치면서 주머니에 손 뻗고 화장실 가면서 뒷담스레 이래야 이게 인력이 이렇게 되고 갖고 있다는 거.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요 노래 뒷담스레기를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도 제가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선생님 여기 온라인 설명회 나왔죠? 꼭 클릭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평생을 만들어 놓은 라이프 스킬 학습지 몇 종이나 147종. 그러니까 하루에 한 종씩만 하셔도 147회를 하실 수 여기. 근데 이 초반에 선생님들 여기 목차의 제목 뒷담을 다루는 기술, 분노 조절송, 용서가 최고의 복수, 욱하고 욕해서 400만원 날아가 이런 학습지들 여기 이렇게 다 만든 학습지를 만든 그 학습지 풀고 또 아까 그 분노 조절송 이런 노래 같이 이렇게 하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잘 정리하셔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활지도부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훨씬 나아요. 정말 이게 실익이 있죠. 여기 요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게 뒷담 깐 놈이야. 이놈은 뒷담 전한 놈이야. 이놈은 뒷담 듣고 우는 놈이야. 자, 그러면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찐득하냐. 이게 여기 제가 학습지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이렇게 만든 학습지가 147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좀 협조하셔서 우리 동학년에서는 이번에 어느 요일은 라이프 스킬 학습지를 하는 날로 하자. 어느 요일은 인성교육송으로 하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일주일 동학년끼리 협조하시면, 이 효과를 더 시너지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들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다? 1, 2, 3. 비밀 투표 해볼게요. 손 머리에 손을 주시고 2, 3 합니다. 제일 찐이라는 놈이 누구입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일 찐이라는 놈이 누구입니까? 제일 찐이라는 놈 뭐 대체 좀 특이한데? 1번이나요? 보통 중에서 2번을 애들이 가장 많이 보여. 그러면 학급별로 바로 학급별로 해서 저는 뒷담은 아예 바닥에 코팅을 해버려야 돼. 뒷담을 할 수 없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주로 폭력이 언어폭력이고 사이버폭력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통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1위가 모르나야 됐죠? 뒷담 전환 놈이나 교실에 나한테 붙여주시고 또 학년별로 이벤트에도 좋으시고 또 동네 전교생 스티커를 나눠주고 붙이는 것도 네. 이런 수익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요거는 학기 초에 하면 좋은 거 심리
5%, MBTI, 가중지능, 외국어랜, 애니어랜, 학습 스타일. 이렇게 다섯 가지의 심리 검사,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학기 초, 이건 3월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아이들과 상담하는 데 좋죠. 그냥 생짜로 상담하시려면 선생님이 힘들어, 애들도 힘들고. 근데 여기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상담하시면 부드럽게 다양한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추천하는 게 학습 스타일 검사예요. 왜냐면 아까 그림 사전 보셨죠? 제가 정규에서 600명 중에 597명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걔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갔다, 가기가 힘들지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몇 등쯤 할까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 스타일이라는 거를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진로지도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45분이 지났나보다. 제가 원래 45분이 지나면 이렇게 힘들어해. 평생 이거를 5분만 더 하고 그러면 지금 칼퇴. 요거는 정례신문이라는 건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이 교실에 노자리에 뭐가 붙어있어요? 시간표 붙어있죠? 근데 요즘 애들 눈 좋아서 그렇게 큰 시간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책상에 얘네 놔둬도 돼요. 이 공간이 시간표 놔두기에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사다가 화이트보드를 붙이고 거기다가 공지사항을 답시오.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그거 보잖아. 칠판 옆에 있으니까. 무슨 뇌에 숨어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준비사항을 했더니 고맙게 종례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왜? 애들이 하루 종일 저걸 봤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종례가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종례를 우아하게 잔소리해야 될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신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로고도 고등학교에서 명목고등학교, 자연고등학교에서 했던 건데 여기 이 보시면 월별로 3월 종례신문, 4월, 5월 제가 종례신문을 다 올려놨어요. 선생님들 담임을 하면서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과 담임이 교과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자기 수업 시간에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결손인데 그게 전부. 근데 그렇지 않게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 내 수업 시간에 더 긴장하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수업 잘해 이 말을 들으세요. 민원 예방의 최고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아마 애들은 그럴걸요.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개웃겨. 그러면 민원 안 들어와. 이렇게 그런 잔소리 글로 하는 잔소리들을 제가 역시 4년 치료가 모아놨어요. 교직에서 해야 될 잔소리 거의 비슷해. 그죠? 지각은 또 지각 괴담도 있어. 지각했다가 인생 망친 선배들 얘기. 그런 거 아주 영향가 있죠. 그런 것들 적절하게 로그인 안 해도 보실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적절하게 하시면 돼요. 요즘도 단톡방식들 쓰시니까 인쇄할 필요도 없잖아. 복사에 붙여넣으세요. 1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MS 빈하고 ChatGPT 4가 있는데 ChatGPT 4는 유료야 24로. 근데 빈은 아직 유료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이걸 만들 줄 알아서 조회 시간에 휴대폰 내기 전에 한 작품씩 만들라고 그래요. 교과별로. 너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 국어? 너 국어 그럼 국어 이름 좀 만들어. 너 수학? 너 수학 이름 좀 만들어. 너 영어? 영어? 영어 만들어. 그리고 그날은 AI로 이미지 만드는 게 이렇게 하지. 자, 선생님 여기서 여기 가입만 하시면 돼요. 여기 휴대폰에서 여기 열어보세요. 요거 빈 따따따.빈.com 이미지즈 크리에이트에서 선생님들께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료, 아시안제까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드시면 4개까지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 제가 실험한 거 어때요? 네, 초등학생 남발 고지를 함께 풀고 있는 초등학생 얘는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집 아이들 크리스마스 생일 파티 블록놀이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조카가 있어가지고 친구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하얀 이런 거를 선생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만들어서 그거를 단톡방에 하나씩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뭐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AI에게 주눅들지 말고 스며들어서 자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출하시는 저희 비 오는 날 아차산에서의 뒷모습 네. 또 이런 만화 그리기로 애들 이거는 그다음에 1인 1기 아이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거 장기자랑 탤런트쇼 장기자랑 탤런트쇼라고 하는데 달란트죠? 달란트 탤런트가 달란트인데 달란트를 우리 벨데가 미션스쿨이죠? 달란트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데이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요일이든 금일 같은데 그러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이걸 잘해야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랑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낯선 행동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데 애들이 그 낯선 행동에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속감과 자존감. 이 소속감과 자존감의 백신을 놓으면 애들 거의 낯선 행동 사라졌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학급에서 이런 자 그냥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헬스로 고3 아이예요. 수업 때도 굉장히 안 좋았던 애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 수행 평가를 하고 나서 수업 때도 180도 달라요. 아주 매너 있어요. 왜? 뭐가 느껴졌어? 소속감과 자존감이 이게 300kg 저도 이거 해봤는데 이거 하면 다리 쪄가지고 그 다음에 헬스랑 남다르면 이런 거 담임을 좀 날려먹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참여소 소개자료 있죠? 소개자료. 여기에 내가 나의 카페 소개해라. 여기 보면 한 여성이 대박. 우리 반 꼴찌였어요. 38명 중에 38등 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소녀시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문객이 130만인데요. 이게 제가 저도 블로그 운영해봤는데 100만 넘기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얘는 이미 우리 반에서 꼴찌는 꼴찌지만 이 홍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집을 살려주면 애들이 점점 학교에 나오고 싶어하고 자네 하락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1인 2역과 1인 1기를 1인 2역과 연계해서 해도 되는데 이 녀석은 아 선생님 혹시 비보이는 1인 2역 1인 2역 안 되는 제가 친구들에게 비보이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비보이를 이렇게 하는 거다. 슬로우 모션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애들에게 또 재능기구로 봉사활동과도 연결시키고 태권도 이런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태권도 4품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태권도 4품 정도 되면 방과후에 가서 초등학생을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쳤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린이도 제가 코디를 해줬어요. 시립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에 오는 봉사활동을 해도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로와 관련된 거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라. 제가 코디를 해서 여기 연말에 구청 국민회관에 관해서 그 어린이집이 전부 모여가지고 걔들 다 거기 있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 거기 봉사활동이야. 저희들이 태권도 사품인데 태권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꼴찌잖아. 그래도 얘네들이 꼴찌한다고 해서 슬퍼서 엎드려 있지 않더라고. 왜? 뭐와 뭐? 소속감과 뭐? 올 한 해에 이렇게 대대 교육혁명 혁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특히 이제 자존감은 교과단이 좀 있죠. 아까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야